돈을 함부로 쓰냐. 일단 갖고 온 거니까 일단 올려놔봐. 일단 갖고 온 거니까 올려놔봐. 안 돼요. 차 한잔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역전당한 욕마담. 아내분이신데 아내분이 진성 선배님의 열혈 팬이셨대요. 어. 그래서 스타하고 결혼하는 성덕인 거죠. 어. 그러면은 좋을까 과연? 그럼 팬 입장에서는 그게 다 없어질 텐데. 알았어요. 잘 마실게요. 아유. 야, 그나저나 바리바리 싸운 거 너무나 참 내가 감명받고. 이건 뭐야? 아, 이거는 일단 내려놓고 보자. 저희가 직접 아침에 싼 도시락이에요. 야, 아이고. 야, 옛날 최근에 이런 음식 내가 진짜 처음 접해보네. 너 식당에도 되겠다. 그러니까 직접 쌌다고 하기에는 저 너무 잘 쌌어. 맞아. 오빠가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가수가 되어버렸어. 아니, 선배님이 더 대한민국 BTS잖아요. 와, 우리 효정이 잘한다! 매니저야, 거의. 진짜. 야, 어, 야 거의 오늘... 매니저 같아, 수준이. 아니, 뭐, 그건 뭐 남들이 하는 얘기고. 서진이를 누가 보면은 이제 다 이부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일단 성품이 착하잖아. 아, 다 그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시다. 성품이 착해가지고. 저 표정 왜 저러지? 나는 서진이를 보면 꼭 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야. 3살 때 제가 그 양친이 안 계셨었어요. 어머님, 아버님이 안 계셨었어요. 아. 이 집, 저 집 정말 그 전전하면서 그 배고픔의 서름을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유년시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. 5, 6살 때부터 가수의 꿈은 키웠었어요. 무작정 그냥 그 서울로 왔습니다.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면 다 될 줄 알았죠. 배를 타면서도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. 껌팔이, 구두 닦기, 신문 배달. 그때 전국에 안 가본 장터가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일단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. 제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까요. 아빠랑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. 심장 판막증하고 림프전 혈액암이 왔어요. 한꺼번에. 상상해요.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저희 그 안사로 만났을 때였었어요. 근데 서진이도 나이는 어리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유년시를 살아오지 않았나. 저 친구도 참 가슴 아리를 많이 했겠구나. 아,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유년시절이랑 이런 게 닮아있으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드셨나 봐요. 네. 선생님도 이 혈액암 투병도 직접 하셨는데 네. 지금 뭐 다행히 건강해지셨는데 너무 다행이에요, 진짜.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드셨겠네, 진짜. 상상할 수 없어.